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담당하는 르베카 윤입니다. 오늘은 아주 굉장히 특이한 손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전남대학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체육교사로 후진을 양성하시며 굉장히 활기찬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작두무당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작두무당에서 주의 종 목사님까지 되신 그러한 특이한 경력을 지니신 우리 김원조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조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되고 정말 귀한 그 간증의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 목사님 한번 자신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대한민국 전남대학교를 나와서 또한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를 나와 전국은 기계체조 선수로 국내에 활동을 하며 또 교사로서 또 체조 코치로서 또 체조의 감독으로서 1인 3역을 담당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오직 지식과 내 건강과 체력을 믿고 열심히 후배 양성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 주님의 나라는 도둑같이 말이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탄 루시퍼는 전혀 예고도 없이 어떠한 예정도 없이 잘 나가던 한 젊은의 인생을 정말 숙명처럼 낚아챘죠. 네. 하늘의 빛을 받고 갑자기 그 달빛에 감흥돼서 정말 도저히 걸어서는 안 될 무당이 길로 걸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저를 78kg까지 몸무게가 나갔던 저를 갑자기 3개월 만에 49kg까지 빠져버리는 네. 정말 믿지 못할 개변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현대 의학에서는 저를 정신분열증으로 몰았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다산했던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던 저는 부모님들의 또 형제간의 모든 만류를 다 뿌리치고 어쩔 수 없이 그 루시퍼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18년간의 작두무당으로서 국내외 모든 것을 참 앞을 예언하고 세상 속에 최고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정말 네. 그들의 종이 되어버렸지요. 네.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라는 대로 네. 그냥 그대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18년이나 됐네요. 네, 18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가정에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은 전혀 없으셨나요? 네, 어머님은 간혹 절회를 다니셨고 네. 단지 이제 교직에 되셨던 큰 누님이 교회를 다니셨죠. 아, 예, 교회를 다니셨죠. 네. 네. 그러다가서 그 루시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 얘기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이 루시퍼, 나중에 제가 루시퍼 영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정말 그 사단들의 술책과 괴력과 전술 전략을 깨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계실 적에, 저게 루시퍼이라 해서 제가 루시퍼 네, 처음부터 만나는 사단이 루시퍼라는 건 알지 못하셨고 네, 몰랐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것이 루시퍼이라 네. 해서 네, 루시퍼인 줄 알았죠. 네. 저들은 이제 정말 어떻게 어떤 표적도 뭐 기적도 없이 들어와서 한 젊음의 30대 제가 30살이었습니다. 네. 어떠한 나이죠. 네, 네. 그러한 제 인생을 송두리째 잡아가면서 세상과의 단절을 시키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김원조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부모님이 지어줬던 네. 김의 김, 근원은 아침조, 근원의 아침. 네. 어떻게 보면 참 근원의 아침, 이 이름 자체도 참 새벽을 깨워라, 새벽의 근원 목사님 이름인데. 네, 그러네요. 예, 그들은 네. 김원조라는 이름을 사탄, 루시퍼의 지그들이, 자들이 예. 지어줬던 이름. 이제 신을 이제 받기 시작하지요. 네. 이게 신의 과정도
참 여러 가지 이제 접신의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무당들도 뭐 영통이네, 신통이네, 도통이네 이런 단계가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무당들은 자기 조상들이 영이 와서 네. 그 부리는 영을 조상의 영으로 가장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 아주 진짜 조상영이 아니군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네.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도 광명의 천사, 네. 즉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이 사탄 마귀의 근본은 사실은 바로 시조가 타락한 천사, 즉 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유장입니다. 그들의 정체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처음에 알지도 못했고 네. 그들이 저를 낚아챌 때는 세상 속에서 상식을 벗어나게 합니다. 네. 우리가 내가 대학교까지 교사로서 감히 상상도 못한 이러한 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인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를 완벽하게 무릎을 꿇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즉 일명공작 날일 밝을명 네. 기알공 예. 아들자 예. 그래서 너는 하늘의 해와 달의 아들이라 너는 내 상잔이라 하늘의 아들이라는 네. 뜻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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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칭으로 일명공자라는 이름을 주면서 세상 속에 명패를 걸으라고 하죠. 즉 이름을 간판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명공자로 18년간을 복종하셔야 되었던 것이죠. 예.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 자신이 그런 사탄의 그 노예가 되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저항할 수가 없어서 예. 저항하면 할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내가 도저히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네. 꼭 토끼머리에서 저 벼랑 끝에 딱 놓아서 어쩔 수 없이 아 저게 신이구나 아 신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네. 정말 무릎을 꿇고 저들의 훈련과 허둥한 훈련과 계획 속에서 나를 이제 18년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인텔리시잖아요. 아주 그냥 제일 높은 교육도 받으시고 하신 분이 그런데 끌려갔을 때는 그 어떤 강렬한 힘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으셨겠죠.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네. 내가 왜 그러나 그러셨겠죠. 네. 그런데도 그 세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우에서 그렇게 18년간 사탄의 정도로서는 하시게 되셨네요. 예, 마귀의 속성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아마도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세상 속에 아주 그 나쁜 쪽으로만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세상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이적시키고 이간시키고 대적하기 위한 그들의 속셈인데 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도 베풀고 네. 동정도 베풀고 네. 또한 도덕도 쓰고 윤리도 쓴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성품의 마음이라 그러죠. 네. 그 마음에 따라 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네. 나의 약점을 뚫고 이용해서. 예,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게 만드는 신이 들어오고 가문을 좋아하면 가문을 좋아하는 신이 들어오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른 자들은 이제 일반적인 무당들이고 네. 그거를 뛰어넘어서 열심히 이제 저쪽 세계에서는 돌을 닦는다고 하지요. 네. 돌 닦는다고 하지요. 네네네. 그렇게 열심히 하늘에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점점 이제 한 단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네.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실 겁니다. 네, 저희들이 보면은 대부분 정말 첫째가 무당의 세계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작두 무당이 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러겠죠? 예. 또한 이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당으로서 끝나는데 이들은 나중에 자미두수, 매하역수, 주역, 천부경, 까발라 아주 동양의 최고의 고서들을 저한테 익히게 만듭니다. 예, 그걸 배워서 네. 남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유불선을 하나로 뭉치는 근화한 힘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공부를 시키는데 네. 그들의 훈련은 정말 허통합니다. 어쩔 네. 수 없이 우리가 말하는 동지섣달에 얼음을 깨들고
거기 들어가서 21일 그때 당시에 아마 지리산이네 소백산이네 이런 데는 이긴 척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네네네. 그런 데서 정말 혼자 있기도 힘든데 그 폭포수에서 텐트를 치고 혼자서 예, 예. 21일 49일 얼음을 깨들고 혼자만이 정말 하늘의 신과 함께하는 그런 핏물 흘리는 기도를 원하고 그러니까 루시퍼가 원하죠. 그걸 시키는 거죠? 네, 네. 목사님이 네.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하도록 그리로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또 결국은 왜 하느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줍니다. 네. 아주 큰 세상적으로 큰 금액을 받고 구출을 하게 된다든지 네. 또 아주 연금에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바로 당신은 뭐 때문에 왔다? 네, 네, 네. 당신 자산은 어떻게 죽었다? 이 목소리만 듣고도 그러니까 그게 도치돼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러게. 네, 아주 보상을 분명히 해줍니다, 예, 아들이. 예, 예, 예. 아이고, 그러니까는 예, 샥두무당이까지 되셨다는데 네. 샥두무당이 뭔지 좀 한번 잠깐 예, 샥두무당도 이제 그 처음에 물론 그 루시퍼의 사탄의 영에 장악돼서 이끌려 왔지만 제가 24시간 그 영들이 나를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나 혼자 네. 또 생각할 때도 있지요. 네. 아니 대관절 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또한 내가 생각대로 그분한테 오 당신 남편은 철장에 갔습니다. 오 당신 아들은 도망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야 왜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들은 다 맞다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할까 네. 이런 틈에서 이제 의심을 하게 하지요. 대관절 신이란 건 무엇일까? 네. 이게 자학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탄 루시퍼가 결국은 작두 칼날에 태웁니다. 네. 이제 어느 날 무속협회 회장이 와가지고 그 교육 시간에 예. 참여를 하래 서울에 이제 참여하게 되지요. 예. 무당 된 지 1년도 안 돼서. 네. 그래서 그만큼 유명해 주신 거죠. 그렇죠. 예예. 예. 회장이 그렇죠. 저 와서. 예. 대한민국에서 선생을 하셨던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우리 협회 협조를 해서 함께 이 협회를 운영이 돼 나가도록 합시다 해서 그 네. 아카데미 같은 교육에 네. 했더니 뭐 노인 한 분이 네. 무당인데 네. 나를 보자마자 작두 칼날이 머리에서 서슬이 펴라는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소리 듣고는 기분이 영 안 좋아서 아니 그 뭐 막내 소리 하지 마라. 1년밖에 안 되셨으니까. 어디서 뭐 무당이 막 작두가 뭐 저는 이제 작두 자체도 생각지는 못했지. 네, 그러셨겠죠. 근데 그 말을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왔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네. 환상에서 하늘에서 작두 칼날이 목에 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가 내려갔다가 3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려움에 이제 가서 그 즉 보살 그 무당을 찾아갔지요. 근데 그 무당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 줄 알았다. 아, 아들 잘 왔다.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칼을 3일 갑니다. 네. 3일 동안. 네. 근데 지금도 해? 이제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짜 안에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장술에 네. 가짜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 칼을 정말 칼날에서 뛰는 자도 있고 칼을 어설프게 갈아서 뛰는 자도 있습니다. 네. 네. 3일 하는데 입에 소지 종이를 물고 이제 부정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칼 숫돌로 3일 가는데 소름이 끼치죠. 근데 희한하게 그 구달 때 그 순간에 음악이 이 무당은 신이 음악이 없으면 안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쟁이 필요하고 피리가 필요하고 네. 모든 악기가 다 동원을 해서 징 깽가리 북 그래서 네. 이제 혼을 다 불러들이는 네. 과정이 있는데 그 칼날만 보면은 미치도록 뛰고 뛰어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제 비디오를 보면 예. 그 작두를 타기 전에 내 얼굴은 새까만 저승사가같이 됩니다. 새까매져요. 색깔이 완전 새까맣습니다. 근데 칼 위에만 떡 올랐으면 뽀얀이 하얘. 그게 참 신기해. 예,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그들은 숫자과 계략의 전술 전략을 네. 핍니다. 그 정도로 위장술이 강하지요. 네. 그래서 그 칼날이 오면 세상이 곧 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네. 내려오고 나면 그 칼을 보면 이제 소름이 끼치는 무서움이 와요. 그런데 하나도 상하지도 않으셨어요? 상하지 않죠. 예.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이제 몸에 이제 피를 보고 이제 작두를 타는데 그 작두의 과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의 전부는 아니죠. 그것이 한마디로 자기 어떤 사탄 마귀를 드러내는 주기들이 교만이죠. 우리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증거를 보여주려고.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술책일 뿐이지. 그렇죠. 예, 뭐 그걸 잘 탄다고 해서 만진뱅이가 쓰고 봉사 눈도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예, 일종의 지들 과시용으로. 예, 과시용으로. 네. 그러나 그 칼레에 쓴다는 것은 참 지금도 아이러니하지요. 저도.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그 칼날 위에서 걸어가는데 맨발이죠? 네, 네. 걸어가시는데도 되지 않는다는 거 보면 그게 확실히 신이 귀신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게 역사를 했네요. 그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그 믿음 속에서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가 노력과 끈기와 기도로 얼마든지 마귀를 진멸할 것 같으면 오시질 않겠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죄인을 불러 해결을 시키시고 호친 마귀를 내가 진멸하러 오신 예수께서 예. 오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함께하는 이 사탄 마귀 전술 전략은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서 참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들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전술과 전략이고 이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고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곤중공세를 잡는 사탄 마귀일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방향을 보느냐, 세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것이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탄의 권세에 아주 눌려서 거기에 복종을 하게 되겠네요. 그럴 그 권세를 보면 그렇죠. 예수를 모르면.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세요, 사탄의 역사인 줄을 또 알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무당의 그 구세 과정인데 네.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언을 가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언제 되겠다. 당신은 별이 매돌달에 떨어지겠다. 당신은 배지가 매돌달에 떨어지겠다. 아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된다. 이러한 예언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참 목사님들을 존경한 이유가 너무나 우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네. 왜냐하면 무당이 될 때는 손님들 오지 말하기도 발로 차도 옵니다. 네. 예언력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아, 예. 목사가 돼갖고도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도 성도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예. 참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전 보러 갈 때는 돈 아끼지 않고 하잖아요. 정말 저쪽 세계에서는 예. 어떻게 알고 산에서 그냥 조용히 좀 신나게도 쉬는 날을 가만히 안 둡니다. 네, 그 정도로 찾아 물어 물어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현대화가 됐지만 네. 옛날의 무당들은 고개를 숙이는 방문이 가장 좁습니다. 네. 방문이 들어오려면 네. 어느 누구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 안에서 어느 천하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도 내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래서 다 고개 숙이고 들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옛날에 다 유래가 되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정말 전국에서 인류로 그 네. 높은 분 정치가나 재력가들이 다 우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뵈면서요. 네, 많이 했죠. 이제 그건 다 이제 이름을 밝힐 수는 다 예, 없지만 예. 공신적이라는데 그들은 이제 세상 자체가 사탄 마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거지만 네.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상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은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데 그들은 욕망이 한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목사님들 너무나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 한 사람이 제가 이제 간증을 해보니까 이 만 명이 있는 성도들 간증하고 7명이 있는 간증하고 틀리더라고요. 네. 마음이. 네. 근데 만 명이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는 그 메아리를 들으면 아 이래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을 안 내려가려 하시구나. 그게 어때요? 그래서 참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김원조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이 무당들을 통해서 오는 악한 영들, 또 훈련의 과정, 우리의 생각,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한 네. 그들의 술책과 계략을 전술과 전략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네. 정말 제가 이제 2월 달에 LA를 처음 왔거든요. 네. 미국 그 안에는 루시퍼의 영을 받을 때는 예. 동남아로만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아껴서 미국 처음 난생 태어나 처음으로 미국행을 네. 목사로서 보내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5대왕 6대리에 내가 너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라는 네. 말씀을 지금 언약을 이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루시퍼의 세력에서 그 강한 세력에서 벗어나시게 됐는지 정말 그게 중요하죠.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느끼는 게 물론 저놈들도 나한테 허락 없이 들어왔죠. 물어보지도 않고 예, 네, 잘 다니는 학교를 예. 낚아채듯이 정확하게 자들이 달빛으로 두 번을 처음에 달빛으로 나를 정신병자 만들어서 그들 세계로 끌었고 네. 달빛으로 말문을 튀게 만드는 일명공자라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똑같이 십자가의 빛으로 네. 한번 치고 네. 또 하나의 빛으로 십자가의 빛으로 루시퍼를 쫓아냅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어머님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네. 예지중지한 내 아들 장남이 그것도 교육자였던 아들이 작두무당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으니 가슴 아리를 하시다가 화병을 얻으셨어요. 네. 그래서 참 65세에 소천하셨죠. 그 작두무당을 두었던 어머니의 그 심정은 이제 제가 어머니는 굉장히 그걸 안 좋아하셨거든요. 너무 가슴에 안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비수를 꼽았죠. 그 당시 네. 어머니가 예수 믿지도 않으셨는데 예, 예. 그래도 내 아들이 작두된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네. 병이 들었는데 병환 중에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네. 눕게 되죠. 네. 근데 그때 마침 누님의 손길 따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네. 병원에서 네, 네. 예수님을 누님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을 초빙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막 임종 때 저는 이제 장남이지만 그 임종을 보지를 못했어요. 네. 어머님 유언을 듣지를 못하고 계셔서? 예, 예, 작두무당을 하고 네. 행사하느냐고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님 마지막 유언을 누님이 적어서 저한테 네, 죽이는 데 전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 하나님, 내 아들 김원조를 살려주십시오. 제 많은 이 애미를 데려가시고 내 아들 작두무당하고 있는 내 아들 꼭 살려주셔서 목사를 만들어 달라고 네.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기도 하시고 소청하십니다. 늦게 믿으셨는데도 네. 그런 기도를 하셨네요. 그 아, 기도 정말. 어머님의 절실한 그 정말 피맺힌 기도 15년 만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네. 우리 세상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누님께서 전해주신 어머니의 유언을 받으시고는 어떻게?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모르셨어요? 전혀 예. 네. 전혀 모르고 그때는 뭐 들어오지도 않고 네. 그랬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표적을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정말 우리가 무지한 것은 정말 이 세상 속에 지식이 부족하여 무지한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는 무지해서 그렇지. 오직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지보다 낫고 번지가 뭡니까? 우리의 지혜를 하나하나 계속하는 것인데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지식을 부족하여 내 백성이 많다 하거든요. 예.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의 만남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몇 번의 저한테 표적을 주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때가 가장 중요하지요. 수원에 있을 때 네. 우리나라 10대 안에 손가락 누구누구 하면 알 정도로 네. 부자이신 네. 사모가 오십니다.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당신 남편이 누구여 누구의 이름에는 이제 별로 유명한 점쟁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막 들어오자마자 네. 당신 남편은
철장에 있구만 어찌하실꼬 철장문이 열리질 않는데 이러면 벌써 알아듣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런 방법이 있다. 바로 굿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무당집 가려면 무엇부터 담가놓고 간다? 떡살부터 담가놓고. 네. 왜냐하면 굿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3일 굿을 시작하지요. 그때 돈이면 웬만한 강남 저 서울 밴드리에 집 한 채 살 돈이었죠. 그 정도로 갖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굿을 하는 도중에 뛰고 굿을 하는 도중에 내 제자들은 뒤에가 있고 굿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 빛이 번쩍 저를 때립니다. 근데 굿을 하다 쓰러져 버립니다. 구슬아 쓰러지면서 온 몸이 마비를 일으킨 거예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뒤에 이제 제자들은 아 신이 내린갑다 이렇게 착각하지요. 당연히. 예. 그런데 갑자기 뻘뻘뻘뻘 기어가서 그 북장구를 치고 있는 법사님 가위를 들더만 갑자기 신복을 쫙 가위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당이 신복을 자른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수천만 원 드는 그 방이 쉽게 말하면 개판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난리가 나. 걸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오신 김여자인지는 알았겠지만 그러면서 내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놈 내가 다시는 너를 구단은 무당을 안 시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는 구슬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슬 정확히 하는데 이제 이분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구식 개판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궁금한 것은 자기 남편이 누가 올 것인가? 언제 나올 것인가 중요하죠. 그런데 며칠 날 네 남편은 철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해주죠. 이제 이분은 예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그것도 참 묘한 또 이 방송에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묘하게 그 선포했던 날이 해피라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주일날. 그러니까 원래 철장에 있는 사람 재판이 일요일날 열린법 없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그렇죠. 그 기가 막힌 또 일들이 그 정도 이놈들은 실체가 기회를 근데 결국은 일요일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월요일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일요일날 그 안에 복통을 일으켜갖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병원으로 응급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참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첫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지를 못하지요. 전혀 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성경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아 그래 이제 무식한 무당은 안 시키고 오직 하늘의 신에 천재를 올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도인 아주 고상한 도인으로 만들었다.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도인으로 만들었다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벌어 고소와 매화욕서, 자매욕서, 명리학, 주역 지금 이제 사주팔자라고 보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동양 고소의 공부를 다 시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또 이제 시간을 두고 그 엄동설 안에 어떻게 그 교육을 저들이 시키냐면 지리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얼음이 콩콩 옵니다. 소주가 얼을 정도니까. 소주가 알코올이나 웬만하면 얼진 않거든요. 근데 그 추위에 얼음을 깨서 들어가서 그 모욕 재배를 시킵니다. 하루에 어쨌든 7번씩. 그때 이를 뚝뚝 깔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요. 물에서 바로 나오면 얼음이 얼어가지고 몸에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거는 물을 다 꺼내는 게 아니라 얼음을 털어냅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라고? 거기서 너 들어가라 그러면 네 더러운 그 육신 덩어리를 어디서 하늘을 우르르 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근데 그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제 혼이 육체 이탈이라 하거든요. 그것은 좀 너무 그렇게 하면 신비로 가니까 안 되고 그들이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죽기 아님 살기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갔다 오면 뭐 저 대문에서 들어온 자부터 벌써 혼이 알아서 하니니 그렇게 영안을 열려주니까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그러고 어떤 이가 와도 뭐 최고의 뭐 별자리들이 와도 말 한마디에 바로 선포를 하니까 그죠? 죽는 수밖에 없죠. 가들이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죠. 자기가 고아로 태어났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 책에 이제 무당의 십자가라는 책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96년대 서울에 유명한 모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근데
얼마만큼 이 아들은 환경과 처지의 그 계략을 배쳐 구원을 방해하는, 이 사람은 독실한, 절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네, 정말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 사탄이 계략을 꾸며서 간통으로 나중에 들어가게 만들지요. 이번도 약사 엘리트입니다. 아주 엘리트를. 그래가지고 그 환경과 문화를 이기지 못해서 이 양반은 결국은 자기 천안 교수, 모 대학교 교수가 제 이제 신도였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만나서는, 그래서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의 만남, 누구를 만나야 해서 이 천하와 관계를 안 맺어야 되는데, 이 천하님이 이제 내가 모시는 일명 공자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한번 가십시다. 가십시다. 그래야 이 고비가 살아나지. 자기 아내는 간통으로 들어가서 이제 넣어버려서 말할 곳이 없고. 근데 이분이 딱 오자마자 바로 선포를 합니다. 네, 이놈아. 세상에 태어났어. 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자야. 네 맘도 살기. 이 사람이 과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이 과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어쩌겠습니까? 이 기독교인이 뭐 그대로 무릎 꿇고 그러면 구슬 얼마 돈을 놓고 갔지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구슬 시키기로 했는데 이분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키면서 그때는 구슬 의리하는 자가 안 와도 됐거든요. 근데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창피하게 기독교에 절실한 직책도 있는데, 직분자인데, 이게 돈만 주면 구슬을 한다고 해서 맡겼는데, 그런데 과감하게 돈을 내줍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고 나서 3일 있다가 이 천하만에 전화가 옵니다. 공자님 큰일 났습니다. 바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과 처지에 정확하게, 만약에 내가 구슬을 했음에도 자살했으면 내 이름은 하루아침에 떨어졌겠지요. 내 사탄이 루시퍼의 마귀들은 나를 살리고 저 사람을 구원을 방해 한 거죠. 결국은 자살로 몰고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그 환경과 처지 이사벨의 영에 눌렸듯이 주여 나를 데려가십시오. 똑같이 우리가 환경에 정말 절실하고 힘들었을 때 누구를 만나야 중요합니다. 술꾼을 만나면 술친구를 만나면 술꾼이 될 것이고, 정말로 도박을 좋아하는 자를 만나면 도박꾼이 되고, 무당을 좋아하는 자는 구수로 망하게 되고, 그러나 목사님을 만나면 절실한 정말 기독교에서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정말 처음 십자가로 땅에서 솟아올라 그 십자가의 빛으로 저한테 음성을 줍니다. 첫 음성이 이사야 43장 1절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전에 읽은 적도 없으신데 그 말씀을 들려요? 네. 그렇게 이제 주시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금식 도중에 오신 것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환란이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부르는 자와 택한 자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는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렇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담는 성품으로 그날까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세상 밭에 항상 해서 성화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힘든 거죠. 이 세상에 루시퍼, 이 사탄 마귀는 그냥 두지를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빛으로 음성을 주셔서 이제 모든 걸 그때 당시에 법당 150병짜리 큰 부처가 있는 그것을 처리하고 제 작두와 모든 그 신의 명편은 저 인천 앞바다에 영종도에 수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1차의 역사가 시작돼서 싹 쉬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루시퍼가 어떻게 이제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놓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자유를 줬으니까 이제는 좀 못다한 판매친 세상을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사업으로 내가 뒷바라지 하겠다 해서 한 2년간을 이제 막 국제적으로 놀게 되죠. 뭐 울란바토르 대통령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지켜봐 주십니다. 자유지에 통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 교만을 또한 물질을 쓸어내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이제 참 다 방송에 할 수가 없지만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이 가둬버린 40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정말 죄도 없는 나를 40일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예. 거기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독 반, 즉 구약 이독, 신약 삼독을 시켜서 신학교로 보내는데 예. 이 책 표지가 그 십자가입니다. 예. 그 십자가에서 주여! 악을 쓰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구멍이 뚫리면서 그 빛이 네. 얼마나 강력한지 네. 저는 지금까지 그 세상에 그 네. 강력한 빛을 네. 못 봤습니다. 그 빛이 저를 쬐면서 욱 하고 제가 쓰러지는데 예, 그거는 뭐 아, 예. 그래서 더 처음에 십자가의 빛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네. 예, 두 번째 십자가 빛은 이제 십자가 빛에서 주여 하니까 구멍이 뻥 크로스된 그쪽에서 구멍이 뻥 뚫리면 또 강력한 빛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 빛이 밖으로 제가 욱 하고 쓰러집니다. 네. 이게 뭐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에 느끼죠? 예. 그랬더니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음성이 십자가에서 음성이 뒤를 돌아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접니다, 저. 아. 새까만 저예요. 이빨도 달렸고 눈도 달렸고 근데 완전히 저예요, 저. 예, 전데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간 것 같이 힘이 하나도 없이 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 그게 루시퍼니라 하거든요. 거기서 누울 건지 알았어요. 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무죄 죄 없이 나와서 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할렐루야. 신학교도 이제 그 건너갈 때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듯이 네. 빛의 하나님이 빛의 다리를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제 하나님 나는 먹을 것도 돈도 많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 뭘 먹고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감히 신학교는 생각지도 못했지. 네. 왜냐하면 네. 나이가 몇인데 네. 나이가 제가 50이 다 돼가는데 예. 신학교를 생각했겠습니까? 예. 감히 생각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일명공자는 끝났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다니엘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나를 바로 일으키시더라와 똑같이 일으키십니다. 네. 거기서 이제 환상을 또 열어주신 것이 네. 그 10년 전에 왔던 그 김효자 저 빛의 그분이 오셔서 저를 끌고 가지요.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환상에 따라가다가 어느 날 태평양 바다를 만나게 되죠. 바다를 만나자 제가 겁을 먹고 아니 지금 바다인데 저 바다에 걸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저 어떻게 갑니까? 네, 네. 그랬더니 씨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그래서 내가 그분 손을 딱 잡았죠. 네. 근데 이제 워낙 빛이라 뭐 손을 잡아도 손이 형태는 없고 그렇죠. 지고 이제 눈을 딱 감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 네. 어차피 이분 믿고 죽자. 그리고 네. 이제 막 발 오른발을 막 물에 바닷물에 딱 대는 순간에 빛이 벌쩍 눈이 나도 모르게 눈을 벌쩍 떠버립니다. 네. 눈을 이제 무서워서 감았다가 네. 보니까 빛이 아주 다리가 저 바다 끝까지 빛이 다리가 나아지는 거예요. 네. 바다 위로.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막 글씨가 써져 있어요. 네. 글씨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예. 히브리어 예. 헬라어 두루마기 성경이었어요. 빛으로 돼. 네. 그거를 잡고 바다를 건넜지요. 예. 건너고 나니까 이분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제가 손을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미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 신학기로 지금 예. 넣어서 예. 정말 그 과정에 또 열심히 있었는데 너무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로 다니시고 네, 네. 관증하시고 그리고 또 책까지 무당의 십자가라는 네, 네. 책을 쓰셨네요. 지금 현재 이 대전에 있는 감람원교회 네, 감람원교회 예,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하러 다니시는데 앞으로의 또 꿈과 포부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네. 세우시고 있는지 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네. 내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맞습니다. 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네. 정말 감사한 것은 할렐루야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무당의 자식으로
작두무당의 자식으로 장가를 보내지 않고 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네. 하나님의 정말로 사명의 목사로 아들로 작년에 자식을 여월했습니다. 네. 저는 그 이상 뭐 더 이상 바랄 예. 것도 없고 예. 예. 우리 아이들 향해 할렐루야 내가 저 손자들 또한 저 우리 딸들이 평생을 내 가슴에 빗을 어머니와 같이 네. 어머니와 그렇죠. 같이 내가 작두무당에 대해서 그들을 보냈더라면 평생 쉴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졌을 텐데 그렇지요.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도 당당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제사법도 참 재밌게 나옵니다. 이 예. 책을 보면 예. 예. 어떻게 제사를 하고 호의식을 해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 예. 맡기면 대부분 그럽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하는데 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죠. 예.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님을 영접 안 할 때는 이게 만원이 필요합니다. 만원이 네. 그래야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면 천원만 있으면 만원 이상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 기쁨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기쁨에 근원 되시고 마음복에 근원 되신다 하시잖아요. 네, 네. 그 믿음 저들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들도 저 사탄 마귀도 네. 믿기를 원해요. 예, 예, 예.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것을 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것은 5대왕 6대의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건 첫째 증인은 입으로만 증인이 된 게 아니고 바로 성품이 변화를 해라. 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정신을 있었던 이 이 마귀의 속성을 이제 그리스도의 예, 성품으로 예, 변화되라는 것이 네. 원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늘이 예, 예.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주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예. 바라보는 것이고 이 사탄 루시퍼의 행각은 절대로 능력이 아니고 전술이고 전략이고 수치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건 정말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그에 의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예.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아무리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달에 월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부가 사탄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마귀. 그렇죠. 먼저 설사 그게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물질로 인해서 저희들 시험들지 않고 물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래야 그렇죠.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제가 이제 우리 부흥사님들 하나님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예.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 물리쳤던 사탄 마귀들의 그 다음에 헌금을 요구하는 것 가면 과연 이게 누가 한 것인가? 네. 하나님은 거저 얻으시니 거저 주라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세상의 물질과 정확하게 저는 이제 선포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네. 이걸 선포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예. 네. 하여튼간에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저희들이 사탄의 실체와 그 사탄을 따라갔을 때의 그 결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이렇게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쓰임 받으시는 그런 결과를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사탄의 계기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또 사시는데 오늘 방송이 많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